제가 한 작품이 흥행이 성공하던 평가를 받았던 만족했던 적이 없어요. 작품에 대한 욕심이 늘 있었기 때문에 작품을 하면서 부족한 걸 채워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뮤지컬 프로듀서 신춘수입니다.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고 프리랜서로 다른 일을 했었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2001년에 했다고 해서 20년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빠른 나이에 독립을 하게 된 거죠. 무모했기 때문에 독립을 했던 거죠. 주변에서 말리기도 많이 했죠. 그런데 저는 한번 마음먹으면 실행에 옮기는 스타일이라서 빨리 공연을 만들겠다라는 목표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생각도 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무겁고 책임있는 일인지 잘 알진 못했어요. 그래도 그 젊었을 때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부족한 상태에서 작업을 했었던 기억이 가장 저한테는 행복한 기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찌감치 잘 출발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뮤지컬 시장이 정리되기 전에 굉장히 다양한 일을 했던 부분이 기회였던 것 같아요. 기존의 제도권을 들어가는 부분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적으로 제작한 경험이 없었잖아요. 어린 친구가 와서 뭘 해보겠다는데 크레딧도 없고 경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일이 다 어려웠어요. 단지 거침없었던 거는 안 해봤으니까 뭐든지 뭐 도전해봐야겠다, 꿈을 꾸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부분이 그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렵더라도 한 번도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의 여정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되게 즐거웠죠. 처음 회사를 만들었을 때 전체적으로 작업을 도전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선배 프로듀서를 따라잡기 위해서 저만의 색깔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넌네프리카로 새로운 프로덕션 만들어서 한번 나는 내 길을 가보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거죠. 새 물결, 새로운 배우, 새로운 방식으로서 접근한 젊은 프로듀서였기에 10년 동안 그래도 많이 발전도 했고 그리고 그 후로 뮤지컬 시장에 기존의 흐름과 다른 흐름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브로드웨이에도 리드 프로로서 작품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단 길도 열고 또 후배들한테도 좀 이럴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준 부분이 좀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만든 작품은 실패를 했어요. 창작 뮤지컬은 실패를 했는데 설댄피님이 하셨던 사랑은 비를 타고를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갖고 공전에 히트를 쳤죠. 그 다음에 좀 실험적인 작품을 많이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리스라도 공전에 히트를 쳐서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동력이 됐던 작품이었어요. 도전적인 작품 한번 해보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장르적으로 별로 없는 그게 이제 치킨앤하이드였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는 그때 당시에 흐름하고는 좀 다른 걸 해보고 싶었다는 게 가장 컸죠. 새로운 물결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되게 과감한 캐스팅을 한 거죠. 함께했던 스태프들은 여전히 물음표였었는데 연습의 끝에서 우린 알았어요. 성공할 거라고. 주변 사람들은 천천히 가고 잘된 작품을 좀 계속하는 게 어떻겠니? 그런데 저는 정말 흥행을 떠나서 하고 싶은 작품, 해보고 싶은 작품을 했었던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도전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됐던 것 같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결국은 지금까지 많은 작품을 할 수 있게끔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흔들림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꿈꾸던 것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기 때문에 특히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뭐만 해도 좀 즐거웠다. 즐거웠음이 에너지가 됐으니까 정말 많은 작품을 또 만들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렇게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닥터집하고 타이타닉 시즌 스팸 얼럿
그리고 나인. 네,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고 하지만 즐거웠어요. 저는 작품하면서 좋은 기억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한번 흥행이 안 된 작품이 다음번 했을 때 될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적는데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좀 더 공감할 수 있고 흡인력이 할 수 있는 프로덕션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프로덕션 해체해서 더 잘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 거죠. 브로드웨이에서 제가 리드프로 두 작품을 했지만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죠.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에서 꼭 제가 만든, 제 중심으로 만든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한국에서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많은 창작 뮤지컬을 책임감 있고 진중한 무게를 갖고 더 선을 보이고 싶기 때문에 오디의 기존 레퍼토리와 함께 선을 보이게 되겠죠. 아마 10년 후에는 오디에서 대표작 몇 개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관객들이 브로드웨이를 가고 웨스트엔드를 가면 오디가 이거 신춘순에 이런 얘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되게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저도 뭐 방황하는 10대와 20대를 보낸 사람이에요. 하지만 뭘 하고 있었냐면 늘 꿈꾸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긍정적이었어요. 그 꿈이 이룰 수 없어도 일단 꿈을 꾸고 미친 듯이 한번 도전을 해보면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번에 많은 일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빨리빨리 점프를 하고 싶었거든요. 지금 20년을 회사를 만들어서 작품을 해왔지만 지금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하나씩 스텝을 밟아서 먼 여정을 간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먼 여정을 가는 게 쉽진 않은데 자기가 꿈꾸는 거를 이룬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여정이 조금은 좀 행복하고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